와우. 어? 어머.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참가자. 왜? 교수님, 신하님, 교수님. 세다, 세다. 31호 보컬 트레이너 하신 분 누구시죠? 그 프로듀스 101 선생님으로 계시던 그때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믿기지가 않았고요. 선생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? 했던 것 같아요. 잘못 나오신 거 아닌가? 선생님이신데. 제가 노래를 배워야 되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. 많은 분들께서 보컬 선생님으로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지만 사실 저의 본업은 가수가 저의 본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만의 색깔을 가진 뮤지션으로서 보여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많은 분들께 좀 저의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화이팅! 제가 하던 대로만 선미야, 저분이 JYP 보컬 트레이너 YG. 아니었어? YG 보컬 트레이너. 그치? 저분을 거기서 봤어? K-POP 스타 할 때. 그때도 보컬 트레이너? 3, 4 트레이닝 하고 막 이럴 때 저분이 보컬 트레이너로 계속 카메라 잡혔던 게 기억나. How You Like That을 어떻게 부르시려나? 되게 적합한 것 같진 않은데, 오디션 보면.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가수다. 아, 네.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가수다. 그 말 자체가 되게 모순이 되면서도 어떤 그 절실함이 또 담겨 있는 문장이었는데 오늘 네. 보컬 트레이너가 아닌 가수 신유미로 본인만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. 다르죠, 기분? 네.
싱어게인 시즌 1을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바로 명명식이었거든요. 저는 가수 신유미입니다. 31호 가수님은 가수 신유미님입니다. 유미 누나! 유미 언니! 연장! 정말 엄청나게 꿈꿔왔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가 거듭해 나가면서 매 순간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무대를 하나씩 하나씩 견뎌오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굉장히 또 걱정과 불안이 항상 함께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흘리지 않습니다. 강인한 31호, 멘탈을 강하게. 그때 느꼈던 많은 감정들을 좀 한 곡 안에 되게 응축해서 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의 성장통, 싱어게인을 통한 성장통을 담은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라는 곡을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.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 곡은 진짜 예전 곡이어서 이게 대학가요제 나왔었던 곡이죠? 1회 아마 무슨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가요제보다도 저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배우 설경구님 거기서 하셨구나 네, 그렇게 치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그 청춘의 어떤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나나나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가사 내용처럼 무대가 떠나갈까봐 걱정하며 느꼈던 고민이나 슬픔, 좌절, 그리고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절실함을 좀 담아봤어요. 진짜 파이널까지 정말 무대 하나를 앞두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절실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무대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엄청 기대된다, 진짜. 너 어떻게 만들었지? 나 엄청 기대돼, 지금.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